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사람마다 어떤 변화를 갖죠. 근데 그 가장 큰 변화는 어디서 올까? 가장 큰 변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어떤 그런 의식을 갖게 될 때 거기에는 전혀 다른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완전한 다른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가졌어도 어떤 변화가 오고 세상에 다른 지식을 가졌어도 사람은 어떤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의식의 어떤 전환이 있죠. 근데 의식의 그 전환, 생각의 전환,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거기는 전혀 다른 그나 변화가 오는지를 믿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면 그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그 성령이 당신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의문도 갖게 되고 어떤 불확실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확실한 어떤 근거를 갖기를 원하고 확신을 갖기를 다 원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내가 새롭게 어떤 변화된 거 거듭났다. 그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럴 때 성령으로 거듭난 어떤 그런 증거가 당신은 뭐야? 당신은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어딨어? 보여봐. 이런 어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7개월 정도 돼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형편없게 살았어요. 그래서 꽁치 인생을 저는 살았습니다. 성경을 앞에다 놓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세상에서 아주 비천하고 진짜 노숙만 안 했지 노숙자처럼 산 그런 인생인 것을 제가 예수님 믿고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꽁치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세상에서 꽁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첫째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저는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 증거로는 사람이 변화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의 어떤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알던 어떤 그런 지식, 어떤 이성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 것이 아니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믿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우리 어떤 그런 이성이나 어떤 세상에 배운 것은 지식으로만 알던 이 세계가 아닌 어떤 초월하는 그런 세계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현상으로, 자연의 어떤 현상이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우리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초월한 세계를 믿질 않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믿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저랑 상관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월한 세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믿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초월한 세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어갔다? 그건 믿지 않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 죽은 아이를 살렸다? 물이 포도주가 되겠다? 이런 초월한 세계를 믿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초월한 세계를 우리가 믿게 되더라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랑을 보이시고 참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분이 더군다나 믿지도 못,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많은 그런 표적 기사,
그 초월한 어떤 그 세계에 속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걸 어떻게 믿냐는 거야. 아니 오신 것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고, 저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데 그건 더군다나 못 믿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어떤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랬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나이까. 그러니까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 그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맞는 표현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자기 몸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못 태어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만,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그런 아는 그런 사람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육신을 눈으로만 보고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가지고 이제는 땅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럼 아무리 그건 훈련해도, 많은 지식을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그건 전혀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한테는 죽은 것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는 것으로 다 결론을 맺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분만이 하늘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죽은 우리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성령을 받은 증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그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에 대해서 우린 믿고 아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완전한 자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 범죄하고 이 미련한 그런 죽음으로 끝나는 모든 결론을 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는 완전한 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치가 간단합니다. 완전한 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가르쳐줘야지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분이 내 안에서 그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줄 때 인간은 그 인식이라든지 의식이 그분에 대해서 아는 거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다시 태어나지.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완전한 분이 들어왔을 때 그 완전한 분이 그 안에서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걸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가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확실히 만난 분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는 하늘에 대해서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어도 그분이 오셨다고 하는 거, 그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고 하는 거, 많은 사람 가운데 드디어 올라갔다고 하는 거,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전에는 성령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됐죠. 나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세상 욕심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진리가 없을 때는 내 육체가 하나님 마귀가 이끄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살았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귀가 그 미혹하고 유혹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보니까 이 진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세상의 어떤 쾌락, 즐거움, 돈, 그 다음에 여자가 없으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항상 여자가 그 중심에 되는 거예요. 모든 삶생 뭐를 해도 내 머릿속에는 여자가 떠난 일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있지만 그때는 나이가 그때 4인가 그랬는데 4살에 얘기했으면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찾아오는 건 세상 여자였어요. 그게 가장 재밌고 인간의 어떤 육체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땐 여자가 최고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내 삶의 중요한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자였어요. 또 돈도 더 필요하죠. 여자가 필요하려면. 그러니까 돈, 여자, 세상 즐거움, 술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낭중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방탕하든지 타락하든지 간에 그 술 마시면 아주 뭐 하고 싶은 그 욕망이요 아주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냥 대범해지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꺼리낌 없이 막 하니까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라. 제가 주님이 이 안에 오시고 내가 주인일 때는 육신 속에 속한 나는 마귀를 쫓아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 거예요. 왜? 어떻게 하느냐?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마귀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내 머리를 숙이고 순종할 그런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그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했어요. 이제는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네 안에 무의식적인지 의식적인지 내 안에 내 영에 항상 그걸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해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게 24시간 네 안에서 계속 쉬지 않고 네 안에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가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삶이 변화가 됐어요. 왜? 그 안에 진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15절 4절은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너희 네 안에 거해. 여러분 육체를 입은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네 안에 거래 나도 또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 주님이 몸을 입고 제자들이랑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영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이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럴 때 근심하고 염려했지만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기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어떤 사건들도 기억나게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보여준 그 사건 말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다 알게 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살아있을 때 그 경험만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기억나게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삶 속에 깊이 관여해갖고 어떤 하나님 것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때로는 그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때는 세계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한 개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이 진리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자들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그것 외에 하늘에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꼭 성경에 기록된 요 예수님이 요것만 우리는 예수님이라 아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삶 모든 전면에 그분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가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됐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변화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그때 향기를 낼 수 있을 정도 우리가 어떤 그런 거룩한 삶이나 경건한 삶을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육신적인 삶이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속 영원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분이 산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배운 지식 내가 경험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가면 또 잊어먹어요. 또 다른 해석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또 오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늘 변화되는 거예요. 한 2000년 전에 온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온 철학자가 비슷비슷한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다 그것이 다 어떤 확실한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진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딱 인을 치시면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증거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저는 확실하게 그런 걸 내가, 아니 술도 먹고 엉망이 되고 노숙을 안 했지만 노숙자처럼 살고 세상 것만 육신의 눈만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하늘이 보이냔 말입니까? 그거 성령이 아니시면 그때 어느 사람이 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 믿어, 아 그래요? 아 좋은 분이네요, 어 그분이 기적도 행하고 표적도 행했어요, 아 그렇게 놀라운 분이에요, 믿어도 성령께서 네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때 그 당시로 좀 야 대단한 분이다 하다가 곧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해석을 또 붙이는 겁니다. 인간의 이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때는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계속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의심을 갖다가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 이마에 인치시고 내 영혼에 딱 인을 쳐가지고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죽는 날까지 나를 갖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변화가 오고 변화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게 되고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우리가 보게 되고 거짓이 아닌 진실함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놀라운 어떤 그런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계신 분으로 인해서 확실한 변함없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런 증거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성인군자 같은 삶을 살아도 주님이 이 땅에 보여준 삶,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삶, 그 신령한 삶에는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증거가 있어.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증거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되면 성령의 그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어떤 변화를 가졌냐? 성령이 주시는 건 열매가 있어요. 그건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하고 많은 것이 나타나죠. 이런 변화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걸 겪은 줄 믿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확실하게 겪었어요. 어떤 완전한 그런 어떤 다른 삶을 갖다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전혀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몰랐어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나만 알았습니다. 나만, 난 진짜 나만 알았어요.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들이 나를 염려해도 나는 오직 나만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도 어떤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 주님 안에 들어와서는 그 정도의 어떤 관심이나 의무가 아니더라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거예요. 내가 내 몸을 희생해도 좋다고, 내 목숨을 버려도 좋다고 하는 이런 희생과 십자가를 주시는 건 사랑이 성령 안에서 있더라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언더 계산을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표현도 그러고 내가 뭔가 줄 때는 다 어떤 계산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진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보여준 그 사랑을 내가 내 안에서 늘 확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에도 기꺼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이 한마디도 모든 게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 대한 책임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증거가 있으십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셔서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분이 늘 말씀하시고 그 요구에 우리는 늘 응할 준비가 돼서 성령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뭐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 조금씩 손해보고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이건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병법입니다. 병법. 세상을 사는데 어떤 세상 사람 것을 갖다 갖기 위한 그런 병법이에요. 그럴듯하게 주는 척하면서 빼앗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죠. 세상도 그렇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세상의 그런 이치라고 하는 건 다 그래요. 하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죽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수 있고 내 것을 갖다 진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모든 걸 남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전혀 아주 완전 못한 늘 그런 걸 생각을 해요. 주님이 그것을 내 안에서 보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내 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 말씀 누가 그렇게 못 전하나요? 다 전하지.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는 다 그런 거 있어.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과 더불어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걸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그래, 이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사람에게 영이 있죠,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노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이런 확실한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둔다고 하면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당신 때 임하지 않았어요. 그 성령이 있다고 하면 그 성령이 당신을 알건 하늘나라를 보게 할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육신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합니까?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어디 있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어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진짜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내가 죽음 뒤에 어떤 영원한 나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런 진리로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그런 세계가 이 현재에도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토록 있는 그런 하늘나라도 있는가? 이런 것이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화가 됐다, 변화한 삶을 산다,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계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